다음 저희와 함께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엉덩이 안쪽, 허벅지 안쪽 운동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동작으로서 이와 같이 옆으로 반드시 몰아 누운 상태에서 의자를 다리 끝에다 두고 한쪽 발을 의자 위에다 놓게 합니다. 이때 한쪽 팔은 바닥을 운동을 할 때 고정시키도록 하고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하나, 둘, 2초 만에 올라와서 6초 정도 멈추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천천히 3초 만에 내렸다가 이때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1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내리면서 이와 같은 동작을 10회 3번 정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배우신 운동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가 필요한데요. 옆으로 모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는 바닥에 가까이 두시고 위쪽 다리를 의자에 살짝 걸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들어 올릴 때 3초 만에 들어 올리셨다가 이 상태에서 6초 동안 지속을 합니다. 내려오실 때 천천히 2초 만에 내려오시고 1초 정도 아래쪽에서 머문 상태에서 다시 위쪽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자, 이 동작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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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셨다가 두 세트를 반복하신 후에 다리 바꿔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 저희와 함께 따라 하셔야 되는 운동은 엉덩이 뒤쪽 근육 운동으로서 이렇게 트레이너와 같이 의자 뒤에 반드시 선 상태에서 두 손을 의자 뒤쪽에 잡고 한쪽 다리만 천천히 뒤쪽으로 뻗도록 합니다. 이때 무릎은 편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로 뒤로 뻗은 상태에서 6초 정도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제자리 돌아와서는 멈추지 않고 다시 뒷다리를 뒤쪽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때 상체는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10회 정도, 3번 정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운동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위쪽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가 필요한데요. 의자에 손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선 상태에서 한 다리를 뒤쪽으로 그대로 천천히 들어줍니다. 이때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위쪽에서 6초 정도 머무르신 상태에서 지속하시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 운동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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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10회 실시한 후에 다리 바꿔서 똑같이 실시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관절 운동 잘 따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관절 운동을 꾸준히 생활화 해주시면 고관절로 인해 올 수 있는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 관절, 척추와 관절 전부 다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셨는데 혹시 이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나 아니면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전문의한테 꼭 반드시 문의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따라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